유빈가거는 서로의 보금자리를 지켜 언제까지고 함께하고 싶은 두 소년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단편영화 김현주와 유빈가건을 찍은 강지효입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제주도 뉴스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건천에서 동굴에서 15년 동안 혼자 사시던 분이 구조가 됐다는 기사를 보고 과연 이분이 15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는데 마냥 구조했다고만 볼 수 있을까? 영화를 찍게 되었을 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써보자 싶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. 이것 봐. 제주도는 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항상 말라 있거든요. 그런 천이 굉장히 많아서 동네마다 하나씩 끼고 있거든요. 제주도민이라면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건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이가 들어가서 살만한 크기의 굴을 찾아야 됐는데 마땅한 건천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여름에 수박 먹고 했던 곳이 있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거야? 어, 사람이 만든 거야. 정답! 비행기! 아니요. 자동차! 아니요. 기차! 아니요. 우리가 생각하는 좀 친구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이를 조금 뭔지 모르게 산신령인지 정말 아이인지 모르게 좀 담아내고 싶기도 했고 대상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저 대상과 내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눈을 그리면은 좀 아 이게 정말 생명을 가진 생명체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의 이미지들을 좀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무에도 그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. 유빈이가 마지막 장면쯤에 떠나면서 나무에 눈 그려진 것을 보고 약간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유빈이가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전문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서로 많았는데 딱 그 표정을 보고 대견하다 라는 정말 고맙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서 유빈이는 제주도에 있고 건이는 서울에 있어서 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했어요. 그 좀 둘이 정말 친구처럼 보일까? 오히려 그렇게 화상으로 여러 번 만나는 것보다 그냥 촬영 전에 한 이틀 먼저 일찍 이제 만나게 했거든요. 근데 그 이틀 안에 너무 친해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. 영화를 좀 완성하고 난 직후에 좀 너무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 영화를 다시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만약에 이 작품이 조금 그냥 아쉬움으로만 남는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찍는다면 이 스태프들이랑 또 이 배우들이랑 같이 찍지 못하는 거잖아요. 보냈던 시간들이 애틋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좀 유빈과 건은 좀 각별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